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이 스톱모션 만드는 몽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 중인 네, 스톱모션 작가입니다. 잭 니콜슨의 대표 캐릭터가 저는 샤이닝과 그 배트맨에 나온 조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샤이닝의 유명한 장면에 조커 캐릭터처럼 분장을 해서 이제 그 같은 구도로 찍어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섬찟하죠.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문틈으로 이제 저렇게 위협을 하는 이제 그 장면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만들게 됐죠. 좀 섬뜩한 느낌을 내려고 많이 했죠. 조명도 그렇고. 이제 클레이로 그러니까 이런 인형들을 만들어서 한 장씩 촬영을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클레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토라고 하죠. 붙지 않는 부드러운 질감의 클레이로 전체를 만들었죠. 지금 외주 작업하고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이제 굳혀서 쓰는 폴리머 클레이예요. 그래서 얼굴이 딱딱하거든요. 이것도 라텍스 고무거든요. 약간 옛날 일본 특촬물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제가 구상하는 뭐 방향성이나 컨셉이나 아니면 효율성, 어떤 게더 효율적일 것인가, 혹은 어떤 게더 예쁠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도 클레이 유토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사이사이가 비어요. 그리고 이제 메꿔주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게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옷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조금 더 그래도 따뜻하고 이제 뭉글뭉글한 질감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유토로 가게 되는 거고. 얘네는 그냥 이제 인형일 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촬영해서 이제 플레이가 되는 순간에 얘는 생명력을 얻고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느끼는 희열이 되게 큰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척키, 실제 천을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색도 칠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헬로도 그러면 제 목소리입니다. 변조를 좀 해서. 저거는 토이스토리의 그 시그니처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가 덕후들이라면 알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장난감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신체 파편들이 여기저기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피를 묻히고 지금. 이거 자세히 보시면 물감입니다. 여기 붓들이 있어서 수위 조절을 조금 했습니다. 토이스토리 4랑 사탄의 인형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작이 거의 같은 날 개봉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둘다 살아 움직이는 장난감인데 하나는 따뜻한 친구들이고 하나는 이제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처키가 죽이려는 친구의 이름도 앤디고 토이스토리 인형들의 주인도 앤디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재밌겠다. 처키가 토이스토리 방에 난입을 한 것처럼. 이게 그전 상황인데 그냥 앤디 사진을 보고 망치를 휘두르죠. 그 뒤에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얘네를 다 이제 망가뜨린 다음에 우디의 팔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주로 미국의 대중 만화들이 있어요. 뭐 영화도 있고 스타워즈라든지 토이스토리, 심슨 뭐 이런 것들을 패러디 형식으로 결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척키랑 토이스토리가 같이 나오고 텔레토비 같은 경우 텔레토비가 탈을 벗으면 물 심슨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왜 하필 빨간 느낌? 네명 중에 제일 잘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친구가 막내이기도 해서 호머 심슨이랑 했을 때 제일 데뷔가 제일 잘될것 같기도 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던 텔레토비가 실제로 인형 탈을 쓰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굵직한 아저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호머 심슨을 사용하게 됐죠. 이거는 이제 외주 작업인데 감귤 젤리거든요. 귤을 기계에 넣고 돌리면은 이게 젤리로 바뀌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명이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랑 갈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액체처럼 솟구쳐 나오는 애니메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순서대로 배열을 해 놓은 거예요. 제주도니까 어떤 농장의 헛간 배경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보시면은 재활용품을 사용을 많이 해요. 풀뚜껑이나 다 그런 거거든요. 이거 핫바 먹고 남은 막대기.
오래된 골동품 같이 이렇게 덜컹거리는 기계의 느낌을 내려고 레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네. 이것도 돌아가고 불도 들어오거든요. 귤이 튀기는 거를 찍을 거거든요. 네. 이제 공중에 방울이 떠야 되니까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입 같은 경우에 이제 유토로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젤리 질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렵어요. 그러니까 좀 탱글탱글하면서 좀 불투명한 어떤 물체를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거저거 시도를 하다가 제가 슬라임 카페에 가서 만든 거예요. 색도 넣어서 사장님이 되게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에 쓰시려고 그래요. 그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처음 접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제가 본격적으로 한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 이제 뭐 보거스나 월레스 아그로미 패턴아트 이런 걸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이걸 꼭 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피규어 만드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피규어를 모으기 시작하다가 아 이걸 만들어 보자 해서 피규어를 좀 만들다가 보니까 어떤 공모전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고 거기서 돌고라는 친구가 있어요. 스톱모션 저보다 먼저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애니메이팅 처음 해봤던 6시간 걸렸어요. 칼로 썰어서 이제 육즙이 나오잖아요. 그 육즙을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제 목소리 아닙니다, 저. 물어보실 것 같아서. 걷는 거 그냥 연습하려고 만든 건데 이 치즈에 큰 자석이 심어져 있어요. 밑에는 철판이 깔려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거 연습하려고 찍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가장과 같은 그런 생쥐로 설정을 했죠. 그냥 클레이로 낼 수 있는 느낌 중에 따뜻하기도 하지만 좀 묘하게 좀 이렇게 잔혹한 느낌들도 낼 수가 있거든요. 질감 자체가. 그런 거를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어떤 기계가 나와서 무언가 갈려서 어떤 것이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거기서 치즈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월레스 아그로미 처음 나왔던 작품이 있어요. 그게 벌써 한 20, 30년 된 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자세히 보면 그 지문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서 3D랑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구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3D를 하지. 그런 질감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얘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질감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의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일 힘들게 작업했던 영상은 어떤 것 같아요? 올드보이 오대수 나오는 작업이 좀 힘들었어요. 만드는 것도 힘들고 촬영할 때도 좀 마음대로 안 되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실패를 많이 했고 애를 많이 먹었죠. 사실 한국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거저거 실험해 보면서 되게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노동집약적인 장르라서 저 이게 10초를 만들려고 해도 보통 열흘 정도를 투자를 하니까 작업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이상하게 거기서 보면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만든 인형들이 해야 될 게 많거든요.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죠.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고 있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일단 스토리보드를 먼저 그리고요. 사전 애니메이팅을 2D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미로 만든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본 촬영에 들어가게 되죠. 1초 몇 컷이죠 이게? 저는 보통 12프레임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컷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프레임을 줄이는 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아,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보통 12프레임에 촬영이 됐거든요. 미지의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그냥 모든 걸 리셋하는 미사일 지구에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옷만 남고 모두 사라져버린다 를 주제로 그냥 작업을 했던 거예요.
카메라 워킹도 좀 시도를 해봤고, 저 배경이 전지에다가 이만한 배경을 그린 다음에 롤스크린으로 말아 올라가면서 불을 어떤 소재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셀로판지 구겨서 안에 조명 심어서 밀면서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들이 많으면 경험치가 축적이 되잖아요.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 작업이 잘 돼서 많이 배웠다기보다는 거기서 실패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역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들도 보시면은 그냥 과자 박스나 이런 거 주워가지고 그런 것들 붙여서 대충 만든 거예요. 미니어처나 디오라마 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 필요하죠. 미니어. 그래서 더 스토리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스톱모션 씬의 파이가 좀 커져서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봉에 제가 있으면 더 좋겠죠, 아마. 이걸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